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지진 이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픔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손길이지만 계속해서 지진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호에 성금을 보내주신 경산중앙교회와 또 사랑담은교회와 또 김유진님과 또 지진성금이라고 무명으로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은 이 구약 22번째 성경 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를 마치면 다시 시편 마지막 제5권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죠. 그래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는 말로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가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 우리가 아가를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와 이 중동의 언어들은 그 동사에 이미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붙어 있죠. 그래서 8일 동안 이 아가 한절 한절마다 누구의 노래인지 확인하며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 첫 시작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는 지은이가 솔로몬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지어낸 소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상징적인 것 또는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로 설명한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뭐 씨앗의 비유가 있죠. 또 뭐 포도원의 비유나 또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비유 또 뭐 탕자의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꾸며낸 그런 마샬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도 아가스가 이 솔로몬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또 왕이 또 뭐 시골 포도원집 처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뭐 이제 픽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건, 곧 논픽션이거나 또 꾸며낸 이야기, 픽션이거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도 역시나 이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성경이 바로 아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로는 솔로몬 왕이 나오고 또 술람미 여인 또 여인들과 남자들이 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도 영적인 의미로 이 솔로몬은 왕이고 곧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이 술람미 여인은 영적인 이 완숙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또 예루살렘 여자들 또 남자들 이렇게 노래하는 이들은 호기심은 있지만 영적 성숙에 길들여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뭐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1차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혼 신학이 담긴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구원의 초대 후 영적 성숙의 길로 들어가야 함께 동행하자고 손을 뻗치는 그 왕의 초청 그 초청에 비록 처음에는 좀 주춤거리지만 결국 그 초청에 응하고 동행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숙한 신부로 따라가는 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들 영적 여중 여정 그런 이야기들의 뭐 축소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가를 통하여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초청
그 초청에 우리가 동행할 줄 아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이 주님의 참 교회, 주님의 참 신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 뭐 아가는 솔로몬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말이죠. 이 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그 사랑의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가의 기록 형식은 뭐 대사와 노래가 섞여 있는,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뮤지컬의 그런 한 대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대사와 노래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 아가를 가지고 그 아가의 그 기록된 내용을 막 상징적인 표현으로 막 의미를 담고 있듯이 해석하면은 오히려 이 해석의 왜곡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뭐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기 전에 뭐 재미있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뮤지컬의 그 대사를 보는 듯한, 그렇게 쉽게 읽으면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를 한 편의 뮤지컬을 읽는,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되어질 때에 이 배경은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그런 마차를 끌면서 행차를 쭉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술람비 여인, 주인공 여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첫눈에 반하죠. 사랑에 빠지고 마음에 뺏기고 말죠.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을 봅니다. 막이 열리고 솔로몬의 행차가 쭉 지나가고 술람비 여인이 등장하며 이제 그 솔로몬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노래를 부르죠. 2절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로다. 이 술람이 여인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아우, 당신의 그 입 맞추고 싶습니다. 나의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 맞춤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신의 향기름 같이 막 향내가 나고 그 향기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뭐 이런 노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의 그런 노래에 이어서 이제 그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다시 또 합창을 합니다. 4절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뭐 우리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여자들의 노래가 이렇게 다 끝나고 다시 술람미 여인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빛이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번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제 자신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햇볕에 쬐여서 검게 걸렸다는 거죠. 그래도 여인은 좀 하얗고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검다는 거죠. 왜 검어졌냐면은 이는 게으른 오빠들, 원래 오빠들이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나와서 이 포도원을 돌본다고 자기가 검게 되었다는 것을 한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검게 걸린 모습으로 솔로몬을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검은데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 왕께서 이런 모습을 사랑해 줄까요? 그래서 이 아가에 나오는 이 술람의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죠. 또 신약에서도 교회를 여자로 칭하죠.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술람이 여인, 맡은 일을 버리고 세상에 먹고 놀고 있는 그 오빠들, 그들 사이에 왕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 가운데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바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검게 걸린 그 술람이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칭해주시는 것이죠. 검다는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이제 술람이 여인의 대사에 이어서 여인들이 합창하는 내용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솔로몬이 행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너무너무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는 그 술람이 여인이 어쩌면은 저 왕과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여인들의 노래죠.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들이 합창한 노래인데, 술람이 여인아,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양떼들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네가 왜 왔냐라고 물으면 나도 염소 새끼 먹이려고 왔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 먹이고 마시게 하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염소 새끼 먹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9절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화답하는 솔로몬 왕의 노래입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둣밤에 땋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 술람이 여인의 그 조언에 따라 가지고 염소 새끼 데리고 쫄랑쫄랑 이 왕을 따라가 진 안에 왕을 따라간 거죠. 드디어 솔로몬 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술람이 여인 네가 길게 땋은 머리와 또 목걸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바로의 왕의 병거들 그 준마들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죄로 검은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 사랑한다 하시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에스더가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이왕 앞에 섰을 때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왕이 귀를 내밀어 그를 구원하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이끌고 꼴을 먹이며 이 주님 앞에 선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들이 합창합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솔로몬과 만나 사랑을 이룬 이 술람이 여인을 위하여 남자들이 이두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런 노래죠. 마지막 그날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복음의 그물로 물고기를 가득 잡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은이 박힌 영광의 금사슬 곧 면류관을 씌워주며 축하의 찬양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들의 축하에 의해서 술람이 여인의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11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 이 향기를 내뿜었구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술람이 여인의 그런 이야기죠. 아, 당신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내 기름에 향기를 뿜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드, 그 향유를 부어서 드린 것이죠.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술람이 여인은 왕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몰약 향주머니이며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이 나도 그 향유를 솔로몬에게 부어드리는 모습은 바로 아가에서 이 아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할 수 있겠죠. 이 주님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마리아를 향하여 이 귀한 행동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어서 솔로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5절 내 사랑하는 너는 의엽고 의엽보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오 아름답다. 이 사랑스러운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랑이여 라고 지금 왕이 그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술람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의엽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또 이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술람이 여인과 이 솔로몬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그 사랑의 이야기. 노래 중에 노래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집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런 말은 견고하고 곱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이 주님의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그 향기, 믿음으로 세워진 온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며 주님 맡기신 양들, 열방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또 주님의 신부 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